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응답 속도. 응답 속도 M 또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별의성 컴퓨터 이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주현테크에서 새로 나온 모니터 이 X27QC, X32QC 이 두 제품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무려 QHD 모니터고요. 커브드 모니터면서 QHD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65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까지는 FHD로 가장 게임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 3000번대가 나오면서 QHD에서 게이밍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요 놈들 한번 제대로 뭐 게임이나 다른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뭐 언박싱도 해보고 하면서 한번 제대로 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언박싱부터 하러 가볼까요? 미미 나와! 이야! 자, 언박싱을 끝내고 왔습니다. 일단은 딱 첫인상. 저는 아까 말했던 이 뒤에 이거 뒤 한번 보여줄게요. 뒤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니터는 뒷면을 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뒤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를 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요 놈들의 이제 아까 못해드렸던 상세 스펙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시듯이 27인치, 32인치고 QHD의 주사율은 165Hz. 자, 이놈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커브드 모니터인데요. 이 커브드는 곡률이 또 되게 중요하죠. 이 요 두 놈의 이제 곡률은 1500R로서 1500R이면은 이제 준수하죠. 보통 커브드로 많이 좀 풀렸던 게 1800R이 많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많이 휘운 거고 좀 더 이제 그만큼 몰입감을 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W가 와이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6대 9의 비율에서는 1500R 정도가 가장 적당한 곡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패널 중요하죠. 하지만 패널은 아쉽게도 VA 패널입니다. 왜냐하면은 커브드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VA 패널이에요. 이제 IPS 패널이나 뭐 그런 좋은 패널로 선호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평민 모니터에 많이 있고 커브드 모니터는 이제 대부분 VA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놈들도 VA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놈들의 그 응답 속도라고 하죠. MSRP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놈들의 응답 속도. 응답 속도 M 또 까먹었어. 모니터의 응답 속도라고 하죠. MPRT 1ms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5ms 미만으로는 사람이 거의 분간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1ms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하죠. 가격. 요 놈들의 가격. 이게 가격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QHD의 165Hz 이 가격이다?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27인치는 279,000원, 32인치는 31,900원으로 인치당 만원인 셈이네요. 거의 27인치가 27만원대, 32인치가 319,000원. 그러니까 이제 인치당 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QHD 요즘 모니터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3000번대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럼 QHD 가셔야 돼요. 아직도 FHD로 사십니까? QHD로 게이밍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일단은 이 느낌을 보여드리려 바로 게임이나 뭐 영상 시청하는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랑 이 모니터 두 개를 같이 연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모니터 매장 가면 보시는 그런 영상들을 띄워놨고요. 보면은 확실히 QHD는 QHD답게 확실히 이런 고화질 영상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널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커브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커브드는 또 커브드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를 뭐 시켜드렸는데 이 모니터는 피벗이나 맞나? 피벗이나 이제 엘리베이션 이런 기능은 없고 틸트 기능만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뒤에 100 곱하기 100의 사이즈의 이제 배사홀이 있어가지고 모니터함 장착해서 사용하시면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모니터함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가격 대비 정말 정말 가성비로서 QHD를 원하시는 분들 3000번대인데 가성비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또 QHD의 장점 하면은 이제 웹서핑 도중에 이게 화면에 되게 많은 정보량을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QHD로 화면 됐을 때 뭔가 한 화면에 되게 많은 게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FHD면은 이 정도까지 안 나오거든요. 한번 바로 FHD로 변경해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아까 QHD를 봤죠? 지금 해상도를 FHD를 변경해 봤어요. 한 화면에 이 부품이라 해야 되나? 이게 4개씩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3개 이렇게 겨우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저한테 게임 못한다고 하셨던 분들 꼭 보세요. 자, 몬스터 헌터를 해볼 거고요. 바로 해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부파. 듀언테크에서 나온 신제품 리오나인 XH QC, X32QC 이 모니터로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왔는데요. 일단 뭐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QHD답게 뭐 굉장히 선명합니다. 역시 QHD라는 말이 나오게 굉장히 선명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이제 스펙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자면은 밝기는 300칸델라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명암비는 3000:1, 그리고 주사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5Hz, 그리고 커브드답게 VA 패널을 사용하고 커브드 공률은 1500R 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또한 역시 게이밍 모니터답게 G-Sync, FreeSync를 모두 지원하고요. 또 원래 응답 속도는 5ms이지만 이 모니터 설정에서 MPRT 기능을 키면은 1ms로 이제 줄어든다고 해요. FPS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을 키시는 게 좋겠죠. 이제 또 이 모니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언박싱 할 때 말했듯이 이제 뒤에 민트색 포인트로 된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이 하단 베젤은 이게 리오나인 마크가 써 있고 이 뭐라 해야 되지? 모가지 디자인도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한 이 베젤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켜보기 전에는 이 아웃 베젤이 되게 얇다고 느껴졌는데 모니터를 켜보니까 이제 이너 베젤까지 해가지고 아웃 베젤은 2.5mm, 이너 베젤은 5.5mm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뒷면에 이제 100 곱하기 100의 배사홀도 있으며 또 모니터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모니터함 장착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거는 정말 대기업에서밖에 하지 않는 지원인데 무려 듀언테크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출장 AS를 도와준다고 해요. 무료 출장 AS를. 그래서 뭐 사용하시다가 뭐 액정이 깨지지 않는 이상 뭐 문제가 생긴다면은 출장 AS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모니터들의 가격은 거의 인치당 만 원인 셈으로 27인치가 279,000원, 32인치가 319,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기준은 QHD 게이밍 모니터 안에서 이 정말 QHD 게이밍 모니터 안에서 이 정도 가격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모니터 듀언테크에서 나온 신제품 리오나인 모니터를 리뷰를 해봤고요. 대기업이나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아쉬움은 있는 모니터였지만 그래도 QHD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졌고요. 또 이제 AS 무시 못하죠. 1년 동안 무료 출장 AS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